오늘은 혁명 중에서도 대혁명이라 불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세기 초 유럽의 제왕 프랑스에서 아주 지독한 정치가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왕의 권력은 신이 내린 것이라며 그 권한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프랑스 왕들의 절대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건축을 지으며 왕권을 과시하고 라이벌인 영국의 콧대를 꺾으며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프랑스의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모든 세금을 부담했고 2%의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특권만 누렸죠. 특히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한밤중에 수많은 촛불을 대낮처럼 밝히고 무도회를 열곤 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겐 빵을 달라고 요구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철없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유명하지만 사실인지를 불문하고 그만큼 백성의 삶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1787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혁명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세 개의 계급이 존재하였습니다.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말이죠. 엉망이 된 프랑스의 재정을 살리기 위해 재무장관 칼로는 귀족이고 나발이고 국민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성직자와 귀족들은 이에 반발하고 칼로는 실각합니다. 이때 새로이 등장한 재무장관 자크 네케르, 그는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바로 3부의 개최. 성직자, 귀족, 평민이 한자리에 모여 하는 회의로서 약 170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3부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은 약 600명으로 특권층인 제1, 2신분이 300명, 제3신분인 평민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3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서로 다른 계급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표결 방식으로 말이죠. 98%인 평민 대표는 다수결 표결 방식을 선호했고 성직자와 귀족 대표는 신분별 표결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계급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또한 귀족 대표들은 루이 16세와 함께 평민 대표들이 회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자 평민 대표들은 근처 테니스 코트로 이동하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절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인정하고 국민의회는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입헌군주제로 바꾸는 헌법 제정에 착수하죠. 그런데 루이 16세는 이 와중에도 계속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이는 과거의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의회에 의해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이 16세는 국경에 주둔한 군대를 파리로 이동시켜 파리 시내를 공포와 불안감으로 뒤덮고 국민의 영웅으로 지지를 받던 네케르를 파면해버립니다. 당연히 파리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그로부터 3일 뒤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 당시 바스티유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던 감옥이자 수많은 무기들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들은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오후 1시 30분경 군중은 정문을 부수었고 그들이 바깥쪽 군내로 진입하면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이 지나 습격한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이 죽었을 무렵 성문을 부수는 데 쓸 대포가 도착했고 폭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은 신속하게 허물어졌습니다.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국민의회가 나서서 귀족들도 세금을 내게 하고 시민들을 함부로 노예처럼 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 8월 26일 혁명의 결과물 프랑스 인권선언이 채택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감옥까지 습격하며 시민들이 이루어낸 인권선언이 체결되고도 여전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혁명 지도자인 장폴 마라는 수천 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왕이 있는 궁전으로 행진하도록 합니다. 여성의 행렬에는 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궁전에 쳐들어간 수천 명의 여성들은 루이 16세를 끌고 와 틀리리 궁전에서 포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루이 16세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스트리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라 밖으로 탈출하려 하지만 프랑스 국경지대의 바렌에서 혁명군에게 체포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 민심은 더욱 반발하고 재연의회의 힘은 커져만 갔으며 그렇게 인권선언을 전문으로 하는 헌법 제정이 통과됩니다. 모든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이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불타오르는 혁명의 열기는 프랑스를 뒤덮었고
이러한 열기가 자기 나라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이 두 나라는 프랑스 혁명을 방해하다가 결국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며 혁명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웬걸, 프랑스는 패전만 거듭하며 국경까지 뚫려버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경문을 전국에 발표하고 각지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집결하게 되죠.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파리 지역에서만 1만 5천 명의 시민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이 부른 노래 나 마르세이즈가 현재의 프랑스 국가가 됩니다. 아무튼 의용군을 모집해 전쟁이 계속되면서 적팀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프랑스 민중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즉시 왕을 폐위시키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은 자쿠뱅당이 시청을 점령하고 새로운 시정기구 파리코민이 만들어지죠. 파리코민의 지도하에 틸리리 궁전을 점령하고 입법 위에는 압력에 못 이겨 국왕을 폐위하고 대신을 교체하였으며 국민의회를 소집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국민공회는 만장일치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을 탄생시킵니다. 천년을 지속해온 프랑스 군주제는 그렇게 국민에 의해 무너지게 되죠. 루이 16세는 과연 어떻게 됐냐고요? 틸리리 궁에서 적과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어 이듬해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탄생하고 이때부터 자코뱅당이 확실히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코뱅당의 우두머리 로베스 피에르가 나라의 권력을 꽉 잡게 됩니다. 루이 16세 처형 이후 모든 문제를 단두대로 처리했기 때문이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해 반혁명 세력, 지롱드파 인물 등 약 1만 명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자들도 처형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은 사라지며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이죠. 이 로베스 피에르가 어느 정도로 막무가내였냐면 사형과 무죄만을 판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습니다. 1794년 7월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 의하여 체포당하게 되고 본인이 단두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과 반복되는 반란을 진압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나폴레옹. 스타가 된 나폴레옹은 이윽고 천재적인 능력으로 이탈리아, 이집트 원정 등 외국의 군대들을 격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정부를 수립, 혁명의 종식을 선언하며 길고 길었던 혁명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